보신 것처럼 공수처는 최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이 통화 기록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직후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이 기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외압 여부를 밝힐 증거인 통화 기록은 보존기한 1년이 넘으면 사라집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통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최해병 사건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아흘에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사건 이첩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쳐 18분 동안 통화한 기록 등이 최근 드러나면서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생긴 상황이라며 윗선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최해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곧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장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